네, 이번 뉴스는 이 말, 경인선 뜻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민주당 외곽 조직의 이름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 역시 드루킹이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이동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마지막 순회 경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객석 곳곳에 남색 머플러를 양손에 든 문 후보 지지자들이 있는데 머플러에 경인선이라는 글자가 눈에 띕니다.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의 주민말인데 당시 김정숙 여사도 이들을 보고 호응합니다. 경인선에 간다. 그런데 이 경인선 활동 역시 드루킹 김모 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드루킹의 추천 사이트라며 경인선 블로그를 홍보했는데 지난해 12월엔 대선 경선 당시 함께했던 1,000명의 경인선 동지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가 등장한 경인선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경인선 모임을 문재인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관련 미담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옹호글 등이 있던 경인선 블로그는 최근 폐쇄됐습니다. 외부 조직을 앞세워 스스로 문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웠다고 생각한 김 씨가 오사카 총영사 같은 청구서를 내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